네, 동영상이 유포가 되면서 사실 저 폭행 증명, 더군다나 가해자들이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윤성 교수님,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렇게 커다란 후라이팬에 물을 담아서 가해 학생 머리 부어요. 그리고 뺨을 때립니다. 이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이제 얼굴에다가 물을 끼얹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수치심, 모욕감 또는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거 하나 일종의 어떤 그 방법인데요.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전혀 자기의 어떤 그 저항이라든가 이것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거의 그 패턴이 일정해요. 네. 예, 가해자 집단이 피해자 한 명을 놔두고 집단 폭행을 하면서 최대한 모욕, 굴욕감을 주고 그것을 갖다가 조롱을 하고 그걸 찍어서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면서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과학성을 과시를 하게 되고요. 그걸 본 이제 국민들은 분노해가지고 국민청원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몇년 전부터 이것이 아주 일정한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뭐 국민청원을 갖다가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좀 식상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걸 보는 거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정말 좀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그이 세상에 저 정도의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그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는 부모,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이런 어떤 대상들이 전혀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이 손을 대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말이죠. 예. 저것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미 다 저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가정, 학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결국은 경찰이나 법이 손을 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호선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의 폭행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수치심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아이들, 특별히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 사이에 물을 붓고 때리는 행위를 일명 물따기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들 사이에 이런 그 폭행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복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포심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행위이거든요. 실제 아이들끼리 모여 있을 때, 특별히 이 아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런 폭력은 거의 섬 안에서 일어나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폭행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어른들이 생각하는 폭력의 수위보다 훨씬 더 높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폭력의 수위보다 훨씬 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이건 어른들에게서 보았던 아이들의 전형적인 학습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아이들이 보여주는 양상들은 아이들에 대한 처벌로만 이어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른들은 또 다른 대안적인 좋은 것들로 아이들의 또 다른 학습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최영일 평론가님. 보니까 이 무차별 폭행의 이유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서 어질렀기 때문에 네. 지금 가해 학생 무릎 꿇혀가지고 물 뿌리고 뺨을 때리고 이랬다는 맞습니다. 것이죠. 지금 화면에도 잠시 나오기도 했는데, 보니까는 막 주변이 막 예. 어지럽혀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어디예요,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 예. 과거에 제 학창 시절만 해도 저런 뭐 폭행 구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학부모가 자리를 비웠을 뿐이지 학생의 집, 아파트입니다. 아까 건물 전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저렇게 폭행을 가한 이유는 자신들이 아지트처럼 쓰는 어떤 아파트 공간을 저 피해 학생이 와서 써놓고 어지럽혀 놓고 치우지도 않고 갔다. 그래서 체벌한다고 저렇게 지금 행위를 한 거예요. 저 공간도 다른 학생의 아파트예요. 그런데 부모가 집을 비우고 있을 때예요. 그런 데서 저런 일이 일상다반사로 벌어졌다고 하는 게, 지금 저 영상에서 피해 학생의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고 요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경찰이 뭘 보고 있냐면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 왜냐하면 대부분 저항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저 영상을 보면 네. 상하 관계가 뚜렷한 맞습니다. 어떤 조폭들의 폭행 장면이 연상되기도 해요. 조직에서 예. 마치 의뢰처럼 정해져 있던, 너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런 체벌 받는 거야 하는 것 같은 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더 섬뜩하고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호성 교수님, 제가 또 네. 궁금한 건 저런 영상들을 왜 학생들이 찍고 또 돌려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놀랍죠? 이게 항상 우리가 아이들의 폭력,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순서와 과정이 정해진 것 같아요.
호출을 해요. 나오도록 해서 폭행을 가하고 폭행을 가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한 다음엔 돌려보고 돌려본 다음에 반드시 이걸 SNS에 올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SNS에 올리고 서로 간에 돌려보고 이런 과정은 일련의 영웅심이 빚어낸 하나의 전리품 같은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아이들은 모여서 특별히 부모가 없는 집에 모여서 애들끼리 이루는 이 공격성은 일종의 섬에서 일어나는 아주 비밀스럽고도 무차별한 일인데 이거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돌려보고 올려본다는 얘기는 첫째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공범 효과를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하고 함께 돌려보면서 일종의 자기네들만의 영웅심을 고양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제 우리가 이게 사실 폭력은 가책의 주제인데 가책의 주제가 아니라 영웅심의 주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촬영과 돌려보기 양상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양상들이 아이들에게 그때 당시에 뇌의 특성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또 어리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 구분을 못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처벌은 필요한 부분이나 반드시 이게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교정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네. 네, 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실 엄벌에 처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오윤성 교수님, 혹시 이들이 혹시 또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됩니까? 네, 촉법 소년은 이제 10세 이상에서부터 14세 미만까지인데 지금 경찰 발표에 의하면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제 범죄 소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경찰은 뭐 형사 처벌은 가능하되 소년법 규정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저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촉법 소년의 범위 즉 14세 미만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소년법에 의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은 뭐 경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저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그 청원하는 분들이 이 촉법 소년의 그 연령을 더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지금까지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닌데, 무작정 어떤 그 연령을 갖다가 하향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함의라든가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그 토의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봅니다. 네. 저는 보니까 저 화면에서 주변에 다른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남학생과 서서 보였지만 이런 학생들도 처벌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적어도 이 영상에 의해서만 일단 두 명의 학생을 갖다 입건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이 말고도 충분히 그 주위에서 보게 된다면 뭐 낄낄대는 소리도 있고 또는 뭐 옆에서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이 폭행을 묵인하거나 교사를 한 혐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피해 학생하고 같이 불려왔던 그 학생들도 저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다른 어떤 폭행 피해를 당했는가 그것을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